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는 물론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몇 분 정도 이렇게 설문에 응하나 78%가 정규재 주필이 그냥 펜앤 마이크를 떠나는 것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고 15%는 아쉽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미디어 F라는 데에서 나오는 댓글들은 아주 비판적인 그런 논조가 뭐 거의 한 97-8% 정도 되지만 막상 또 펜앤마이크의 원래 방송 정규제 떠납니다. 고별 방송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또 우호적인 분들이 대개 한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제 주필을 두고는 프로콘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제 설문조사가 1,000명 정도니까 뭐 10만 명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규재 주필이 펜앤마이크를 떠나는 모양입니다. 방금 고별방송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78% 정도가 시원하다. 그리고 또 15% 정도는 아쉽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10%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을 남기신 분들 의견을 한번 보니까, 예, 뭐, 여기 보니까, 예, 댓글이 이게 뭐, 이제 방송 시작한 지가, 아니, 설문조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예, 뭐, 보니까 잘 가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나온 문제를 끝까지 옹호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조사해 봐야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 않는 곳에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5.18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 좀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티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엔티 세력들이 후원금을 아마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제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정주필이 상당히 곤혹을 많이 그동안 치렀거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